네, 저는 오늘 대한전문고등학교에 대구 발전시에서 주최한 어울림포스트 부산 세 번째로 제가 오늘 초대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첫 곡으로 이 아버지의 의자를 선곡하는 것은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뒤에서 나온 것처럼, 영상 보신 것처럼 굉장히 아버지의 그 무게라는 게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어울림 콘서트를 통해서요,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셔서 좋은 추억으로 좋은 음악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곡 더 차분한 날을 보내드릴게요. 전적으로 좀 다르죠. 네. 두 번째 곡으로 요즘 들려드리고 있는 노래, 굉장히 예쁜 노래입니다. 제목은 도라지꽃, 노래의 말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께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가 좀 예쁘죠? 네. 아, 그래요? 네? 아, 가수님께 잘한다고 제가 뭐라 그러다가.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경수라 하면은 보통 막 파워풀하게 막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요즘은, 아, 저희도 색다른 음색으로 좀 잔잔하게 정적인 노래를 이렇게 들려드리니까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것보다, 아, 정수라 좀 그런 느낌 노래도 좀 할 줄 아는구나.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잘한다 그러신 거죠? 감사합니다. 예. 아, 요즘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노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너무 노래를 잘하는 후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그 경력이 30~40년 된 저희 선배로서도 굉장히 긴장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어딜 가도 요즘 후배들의 어떤 탄심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용기를 주시고 응원을 주셔서 우리 후배들이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2차전이가 나오면 2차전이 저의 팬으로 네, 어딜 가도 어느 후배의 팬분들이 제가 나오면 항상 그 후배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외롭지 않게 엄청 응원을 많이 해줘서 저는 오히려 어디든가 아니 제가 팬이 많아진 느낌으로 정말 기분 좋게 응원합니다. 아이고 TV에서 보니까 차라리 오늘 나오는 시간이 네, 그러면 나머지 이 촛불은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누구? 자, 그러면 분위기 넘어볼까요? 준비
마음으로 모든 에너지를 이루어주세요.